12월 4일 내일이면 OPEC 석유 수출국 기구들이 모여서 감산을 할지 아니면 증산을 할지 혹은 석유 생산량을 동결할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은 물론 감산을 통해서 국제 유가의 반등을 기대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석유 가격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기름값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름값이 다 같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이만큼 하락한다는 것은 사실 석유의 소비량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유의 소비량이 왜 적을까요? 바로 석유를 생산해서 공장을 많이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공장을 많이 안 돌릴까요?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생산해봐야 그 제품을 사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많이 안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품을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할 것이고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떨어지는 이득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내일이면 OPEC의 정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감산을 바라고 있지만 동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만약에 OPEC이 감산을 결정하게 된다면 물론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지만 감산을 하는 순간 OPEC은 자신들의 시장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두 개의 축을 보자면 미국과 OPEC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50의 시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OPEC이 50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OPEC이 이번 회의에서 국제 유가를 반등시키겠다면서 50의 생산량을 40으로 줄여버리게 된다면 나머지 10을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생산량을 줄이지 않았던 미국이 그 시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PEC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순간 경쟁자에게 자신들의 시장을 빼앗겨버리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죠. 결국 감산은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감산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OPEC에게 눈엣가시였던 이 셰일가스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게 되겠죠.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은 석유의 대체 연료입니다. 석유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인데 셰일가스의 생산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제유가의 생산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워낙 비쌀 때에는 셰일가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셰일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OPEC이 생산하는 석유보다 셰일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OPEC의 입장에서는 이 셰일가스가 상당히 눈에 가셨죠. 그런데 국제유가가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석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셰일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OPEC이 노리고 있는 이 노림수는 국제 유가를 이렇게 계속 낮게 유지시킴으로써 셰일가스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OPEC이 감산을 통해서 국제 유가를 올려버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셰일가스가 더 저렴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셰일가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OPEC은 감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OPEC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회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즉 국제유가가 낮다는 이유로 감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 수출국 기구 가운데 생산량이 세 번째로 많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유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하진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석유 수출국 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이 회원국의 주요 인사들도 감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현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감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물론 감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OPEC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2015년 올해의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상태는 GDP의 약 20% 정도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재정 상태가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거기에다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 보유고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회의는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이번 회의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산이 아닌 증산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증산은 실질적인 석유 생산량의 증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40여 년 동안 OPEC 회원국에서 제외됐었던 인도네시아가 다시 OPEC 회원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에 약 80만 배럴 정도가 되죠. 현재 OPEC의 하루 생산량 목표치가 3천만 배럴인데 여기에서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을 더한 약 3,100만 배럴 정도로 목표치가 증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석유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감산보다는 이 생산량을 동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감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런데 이렇게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직결적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OPEC이 동결을 발표했을 때에도 당일 국제유가는 $1.95 정도 상승하기도 했었죠. 지금 이번 회의는 단순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동결할지 증산할지 혹은 감산할지는 나중에 실제 생산량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의만으로 이루어졌던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있는 남자였습니다.